경기 만나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바텀에서 바루스 할머딩거가 얼마나 압박을 하냐는 중요한데 근데 미드에서 이제 부리온이 망하는 그림은 아리와 바이가 카르마를 공략했을 때 카르마가 한턴 살고 나서 오공이 활개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네. 좀 바텀도 밀리게 되면서 많이 말릴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아리와 바이가 미드 정글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가져오고 그 이후에 바텀에서의 주도권까지 합세해서 드래곤 스택을 초반에 잘 챙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CS 격차를 조금 더 내고 싶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바루스 하이머딩거 쪽에서요. 그 차이 안 나거든요, 네, 지금. 이 정도면 나빠요. 이렇게 집 갔다 오면 제리 룰루가 라인전 잘 됐다. 네. 그런 얘기 나올 법해요. 네, 이 정도면 시체가 아주 크지 않으니까요. 자, 이것이 디플로스키와 제 바텀 라인에서의 좀 안정감 현재까지 보이고 있고 이것을 망가뜨려야 됩니다. 여기서 소이브 지금 인레벨 이전에 자 들어가서 먼저 이리 잘 됐죠. 완벽하게 들어갔는데요. 이거는 100점짜리 갱이었습니다.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. 맞습니다. 프리온 그래 그걸 해냈습니다. 말 그대로 선취점. 디플로스기아도 계속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. 이거 바텀에서 최고 뺏고 젤이 잘 크고 있고 카르마도 1대 세트인데 라인전 하나도 안 불편하고 네, 네 이거 뭐라도 하자 일단.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루피도 불렀고요. 제리도 근처에 있고 카르마도 내려오고 있어서 약간 네, 오버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자 세 명 모였죠? 이거 다이브 해야 될 것 같은데요, 브리오? 이러면 다이브 어떻게 해요? 오공 없거든요. 자 그래서 여기서 자, 공격이 빠지고요. 시시 자 들어가면서 라헬은 라헬은 맞아 잘 맞았어요. 아니 이거 비사 브리오 무이로 비사 무이로 아니 갑자기 아 벌써요? 아 벌써 이상해요. 이게 바텀 구도하고 이 바이의 예. 성장이 너무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아리 바이의 합작품을 만들기 이전에 뭔가 말리는 그림이 나왔어요. 자 그럼 여기서 야 그러면 그냥 내가 솔킬할게. 내가 만들어낼게. 아리 바이 아니지만 들어가서 풀벨 누가 킬을 누가 와 풀벨 킬을 당했어요. 오히려 되려 킬을 받아내는 쪽은 풀베였습니다. 와 이게 맞나요? 진짜 비상이에요. 또 조합의 밸런스 그리고 파괴력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 이런 면에서도 지금 디플러스 기아가 좀 앞서 나가는 느낌이라서 네. 브리온이 드래곤 이스택을 챙겨놓은 상태라고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 그래 다시 한번 또 미드 네. 지역에 서로가 좀 모여 있는 형국이고요. 그래서 브리온은 네.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. 자 오히려 들어갑니다. 이거 아니 자 루시드 지금 빠지는 곳을 타나 폭생이 잘 터져왔어요. 자 오히려 역으로 제리 라헬이 프리딜 약간 계속 나오고 있는 라헬 포커싱 되나요? 브리온 라헬 프리딜 라헬 안 죽어요. 아 이거 이렇게. 진짜 비상 또 일부만 같습니다. 오늘 계속해서 비상을 외치고 있는 자, 이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. 이제 브리온 입장에서는 아리바이 콤보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성공이 되지 못했습니다. 그렇네요. 그게 정말 핵심이에요. 네 아리바이는 저희가 괜히 붙여서 자, 그래서 이렇게 나오나요? 이제 지금 잡아야 돼! 거절해! 거절해! 잡아야 돼! 갈미리 잡아냅니다. 브리온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어떻게든 잡아. 그죠? 여기서 프리 왔으면요. 수비가 잘 피했어. 자 오히려 아이보리 불렸고. 자 여기서 조심해. 근데 라헬이 진입했어요. 라헬이 좀 프리딜해. 아 이거 제리 딜각이 나와버렸어요. 제리 딜각이 나왔어. 아니 그리고 루시드 반격각이 왜 이렇게 매섭나요? 풀베가 맞아주는 타이밍에. 오히려 역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. 라헬의 제리도 넘어와서 딜각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죠. 딜각이 열릴 때 화끈하게 때려주는 자 이러한 데미지를 지금 불현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입니다. 디플러스 기아 자, 이제 남은 내면서 드래곤 스택뿐이야. 그렇죠. 유일한 희망 진짜 불현 입장에서 한 번 아 이것도 루시드 컷 아주 기분 나쁜데요. 광해의 미더 카르마한테 폭행이 저렇게 아픈 게 맞나요 이게? 레벨 차이도 좀 나기도 하고 드래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됐는데 이거 폴링 위험한 거 아니에요? 다 쓸릴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한데요 무료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만트라 폭킹 또 맞았고요. 자 Q 계속해서 데미지도 하고 있습니다. 바루스 폭킹은 마지막 하고요. 네 마지막 하다라는 건 문제인데요. 네 자 그래도 해야 됩니다. 자 여기서 매우 들어왔습니다. 옆에서 또 입을 스틸해줘 제발 이렇게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. 들어왔습니다. 이러면 빠졌어요. 자 그러면 제가 뒤로 빠집니다. 도망 잘 가야 됩니다. 그렇죠. 잘 가야 됩니다. 지금 넘습니다. 이거 어떻게 넘어갔어요? 이거 어떻게 넘어갔어요? 오히려 지금 포텐츠 밀어야죠. 그렇죠. 포텐츠 밀었고. 라인 들어갔는데 라인이 쫓아. 이거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? 프리딜 각이 열렸습니다.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? 자 프리딜 각이 직전 도망가. 도망 제가. 살 사람 살아야 되는데요. 도망가. 폴루는요? 이러면 폴루는. 그리고 가비는요? 폴루는.
이럴 수가. 바루스는 살 수 있나요? 우물에서 만나자. 아... 네. 여기서 심리전? 자, 어디로? 아, 이거 적방을 처형? 그렇죠, 처형으로. 네. 네, 그래도 다행입니다. 노력을 인정해 주지. 네. 네. 당해져서 보자. 네. 한번 안 잡는다? 뭐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이렇게 되면 포킹 바루스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치명타 원딜이 아니다 보니까 구인수를 또 갔던 게 아니다 보니까 후반 캐리어에서 원딜 싸움이 확연하게 밀리게 되거든요. 맞습니다. 애초에 유성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포킹에 힘을 싣는 빌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. 근데 그 포킹이 맞을만 네. 했으니까 그게 문제겠죠, 구리온 입장에서. 맞습니다. 네, 맞아도 크게 아프지가 않고요. 당황스러운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. 그래서. 자, 루시드 한번 강제로 뭐 좀 억지 부리는 거거든요. 그리고 하지만 커져요. 역으로 들어갑니다. 오히려. 아니, 아니 오공의 위협이 그렇죠. 하나도 안 됐어요. 이거 하나도 근데, 안 됐어요. 아니,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. 네, 이거 그냥. 저 오히려 앞으로 밀고 들어갑니다. 라엘이 앞쪽에 가요. 라엘, 어디까지? 제리, 제리. 한 방. 와, 라엘. 제리 저지 불가. 그렇죠. 403. 자, 3코어 아이템. 자, 무한의 대검까지 있습니다. 막을 수가 없네요. 와. 폭력적이네요, 경기력. 네, 이번 경기도 요 시간대 끝내버리겠다. 맞습니다. 이런 정도입니다. 아직 27분도 안 됐는데요. 자, 결국 여기서 게임 끝내버리나요? 설마 끝내버리나요? 바이 10초. 자, 이러면 아, 이거 뭐 막아줘. 끝나나요? 자, 버텨야겠죠? 막아줘. 아, 자, 어떻게 안 됩니까? 버텨줘. 버텨줘. 자, 오늘 킬을 노리면서 네. 계속 잡아줍니다. 아, 예, 안 됩니다, 이거는. 야, 이렇게 되면 결국 D+2야. 네, 자, 본인들 클래스를 증명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넥서스 안 깨고 그냥 킬하려고 하죠, D+2야 선수들은. 뭐 신나 있는 거죠? 네. 자, 그만큼 여유를 즐기면서 자, 오랜만에 또 203 개막전 챌린저스 리그에서 본인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압도적입니다. 자, 이렇게 결국 넥서스가 파괴됩니다. GG! 스코어 2대0 D+2야! 경기력 S+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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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S! 더블 S! 슈퍼 S! 네. 야, 뭐 어떻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. 정말 굉장한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. 2세트는 브리온이 조합 강점을 잘 활용하는 모습도 분명 있었고 네. 주도권을 살짝 내주는 건가 내주게 된 건가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와. 해야 되는지 디플러스기아 선수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만큼 불리한 경기일 때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팀의 진가가 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브리온은 초중반 괜찮았습니다만 후반에서의 아쉬움이 오늘 경기에서는 남겨진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. 사실 브리온이 초중반에 이번 세트에서는 괜찮았으면 안 됐어요. 그렇죠. 유리했어야 됐어요. 맞습니다. 상대 바텀을 숨도 못 쉬게 몰아넣고 CS 차이 한 20개 이상 벌려놓고 드래곤 계속 챙기고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갔어야 되는 뱀픽인데 뱀픽이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디플러스 기아가 눕는 걸 너무 잘했고 그 이후에 네.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그 힘이 압도적이었습니다. 그렇죠. 아, 뭐 제리의 아주 살벌한 이런 스코어도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자, POG가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. 확인해 보시죠. 아, 이거 POG 누가 받아야 되죠? 네, 두 번째 POG는 아, 라엘 선수군요. 확실히 바텀에서 안 좋은 구도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CS 반반 이상 먹어주면서 중후반 캐리하는 게 크게 원딜 할 일 다 끝난 거죠. 맞습니다. 네, 게다가 어려운 상황이 여러 차례 상대방이 다이브도 있었는데요. 유유히 그런 상황을 좀 이겨냈었잖아요. 그렇죠. 생각해보니까 그때 안 죽은 게 엄청 컸네요. 그렇죠. 노데스로 끝까지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.